엉큰이 안 틉니다. 그늘은 지겹습니다. 캠 켜지기 전에 담배를 좀 늦게 불을 붙여서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방송 대기하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좀 오시지 그러십니까? 예? 고질병 아닙니까? 나간다 씨발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씨발 나가세요 이 개새끼야. 나가시면 되잖아요. 나가는 걸 티를 내십니까? 빙신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들 쉬셨나요? 잘들 지냈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아주 그냥 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예 한 800km를 탔습니다. 이틀 내내.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장통이 삼박하게 자리를 펴도 되겠습니까? 자리를 허십시오. 저는 이틀이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갔어요. 집에서 잠만 자고 존내게 놀러 다녔어요. 반갑습니다. 개기월식 안 봤어요. 그 봄 뭐 합니까? 뭐 달이 이렇게 딱 하나가 달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보고 예 뭐 그런 걸로 호들갑입니까? 예? 주접 떨지 마세요. 이제 200년 동안 못 본다고? 진짜요? 오, 유튜브로 보면 돼. 맨날 볼 수 있어. 매 순간 볼 수 있어. 그게 뭐라고? 내 인생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아 머리를 이제 아이비리그 컷을 좀 해보려고 지금 내일 예 바보샵 예약해놨습니다. 예 오랜만에 청라에 레오 바보샵을 가서 예 아이비리그 컷을 할 것입니다. 예? 아이비리그요. 존잘남들만 한다는 그 아이비리그 컷을 제가 할 것입니다. 요거 아닙니까? 아이비리그 컷? 성지고 컷이나 하시죠. 성지고 컷은 없습니다. 야 자울세븐. 잉?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의 이수영님 감사합니다. 니하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좋은 것 같네요. 요런 느낌. 존잘남들만 한다는 아이비리그 컷. 어 요거 좋다. 딱 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유아인 스타일. 예. 그래서 내일은 여기로 싹 치면은 되겠죠? 예. 님 몸뚱아리로 안 됩니다 하시는데 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켜보시죠. 내일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맹금류가 맹금류가 100개를 아유 자리하여 자리 허십시오. 아 이 비응신 거다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프닝 때 노래 오래 듣는다고 나간다고 아이 씨발 나간다 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윤석열 컷이 뭔데요?
코왕 얼굴은 윤석열 컷 정배이기남 가장 무난한 헤어스타일이라고? 윤석열 컷? 뭐야? 아 여기 이제 윤석열 컷이에요? 진짜 별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취급 안 합니다. 예. 공약을 너무 어겼어요. 공약을 너무 어겨서 예. 빨리 탄핵이 되길 바래요. 그 애기들 보는 캐릭터 닮았네. 저는 빨리 탄핵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뽑았지만 입을 막으라고요? 싫어요. 내 뚫린 입, 내 구순이야. 내 입술이야, 내 목젖이야, 내 음성이야, 내 후두야, 내 설이야. 자립이 납부합니다. 아유 우리 자라맘 100개 고맙습니다. 나 저거 좀 주라 주영아. 그 면도기. 아니 형 오늘 한잔 안하고 게임 오십니까? 승따라 미안하지만 너가 준 산삼주는 방송에서 마시지 않을 생각이다. 다음주에 단톡방 애들이랑 일요일 월요일 박투어 갈건데 그때 가서 야무지게 마셔. 술 가지고 가려고 네가 선물해 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마실라고 애들이랑 그렇게 마셔도 되잖아.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 박투어 가려고. 아 컨텐츠 노노 방송 안 켜고 존목질 하러 가는 거지. 단톡방 애들은 뭐 바이크 탄 친구들이죠. 카카오톡에 노래하는 코드 검색하시면 타지마 죽어 바이크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 오픈 채팅이죠. 방송 안 켜는 거면 박투어 얘기도 하지 마라. 안 궁금하다. 싫어요. 얘기할 거예요. 예. 딸배 사무실이냐고요. 참 역겹네. 머리가 풍성해졌 노이디. 예. 이 차만 타고 다니는 양반들이 우리 두 바리들을 이해해 줄지 모르겠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동. 야야야야 길어. 입 벌구게 너무 고마운데 너무 길어. 내가 읽어줄게. 저번에 중견 기업 취직했다는 게이야. 형 월급 탔어. 내 존노잼 인생. 마지막 남은. 하나의 동아줄 코트 방송 즐겁게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이번 주말 14시간 출근 잡혀있네. 살려줘.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라. 지금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몸 막 쓰고 피곤하고 힘든 직업 선택하기 싫어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 애들도 많단다. 중견기업 취업한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주말에 14시간 일하는 거 다 하고 나면은 다 그게 다 네 월급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 아니겠냐? 그지? 행복하게 일해라. 요즘 백 벌기도 힘들어. 백은 벌 수 있지 감자야. 네가 너무 나약한 새끼라서. 어? 뭔 알바 알아보는데. 아이씨. 뭐? 직장? 우리 반 상위 1%다. 어? 가까운데 카페 생겼네. 구인구직? 오케이. 바로 해줄게. 알바몬 클릭. 어? 용모 단정? 아이 씨발 안 해야지. 난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집에서 어?
계속 그렇게 있으면서 시간 축낼 거야? 그러지 말아라. 남은 11개 상납. 우리 북부 노인 11개 너무 고맙고. 오늘도 시청자 돌려가기로 의미 없는 시간 보내고 있네 라고 하는데, 아이 그러면은 현실을 얘기해야지. 뭐 떠받들어서 내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어요요요요 이래? 그건 아니지. 이 취업 전선에서 다들 힘들게들 저기 하고 있는데, 응? 애쓰지 말고 코트 카페로 출근해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자꾸 블랙팬서 얘기 왜 자꾸 하는 거야? 블랙팬서 영화 나왔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나왔네 영화 진짜로. 근데 나 블랙팬서 존나 재밌던데? 재미없더라. 캐릭터도 별로 안 끌려. 고양이 새끼 마냥 이렇게 약간 흑인 울버린 아니야? 별로 그 메커니즘도 별로야. 갑바에서, 그러니까 내가 존나 두드러 맞으면 그 갑바로 내가 처맞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자리야 궁 마냥 뿡 터뜨리는 거냐? 터뜨리잖아. 그 별로야. 난 별로 그 블랙팬서라는 캐릭터 별로. 영화도 블랙팬서 원도 재미없었어. 가끔씩 실망스러운 영화들이 나와. 히어로 무비 중에. 영화 전문가들이 그러더만 어벤져스 영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이제 엔드게임 이후로. 엔드게임에서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진짜 이제 우리 이 프랜차이즈 안 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정말 온 힘을 합쳐갖고 엔드게임을 만들어 나갔고, 그만큼 우리 그 마음속에 이제 감동도 있고 재밌었지. 그때 진짜 보고 나서 그 세계관이 딱 끝나갈 때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그지? 너무 완벽했던 그 스토리였지. 상업영화 치고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뭔가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언맨이 죽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궁금치가 않은 거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사랑했던 그 어벤져스 멤버들이 하나하나 이제 떠나고 이런 거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나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도 재미없었어. 그냥 그랬어. 아 노웨이 홈이구나. 파 프롬 홈이 아니라 노웨이 홈. 난 재미없었어. 노웨이 홈부터 해가지고 이제 딱 시작인 거잖아. 재미없었어. 스파이더맨 그 세계관의 그 세 명 나와가지고 삼파이더맨 그거 재미없었어. 엇가가 아니라 재미없어. 그 셋이서 만난다는데 어떤 그게 있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 닥터 스트레인저 그거는 재밌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저도 재미없었어. 멀티버스 대환장쇼 그거 재미없었어.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게 이제 Thor. 근데 Thor도 재미없었어. 노잼이었어. Thor도 노잼이었어. Love and Thunder. 로키도 볼만하긴 했는데 그건 드라마잖아. 디즈니 플러스 밀라고. 마블 캐릭터들 갖다 그냥 가져와가지고 막 드라마로 막 제작하고. 완다비전도 재미없었어. 그냥 안 보고 싶어. 영화관에서 나오면 별로 안 보고 싶어. 별로 성적 안 좋을걸? 와칸다 포에버 적어도.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새로운 토르가 돼가지고 활약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PC 묶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초능력으로 발휘하는 완다는 괜찮았거든.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막 그 뭐 여자 토르가 망치를 휘두른다? 그 망치가 이제 그 묘일니르가 산산조각 났었는데
그 토르 누나가 그 갖다 깨버렸잖아 멸니르. 근데 그 다시 딱 잡아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뭐 그걸로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별로 몰입도 안 생기고 강인한 육체와 강인한 어떤 그런 피지컬로 압도하는 그런 근육질의 그 히어로들이 좋지. 뭐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갑바가 멋있고 디자인이 이쁘고 막 그래도 뭐 여자가 히어로면은 난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게 좀 근육질의 남자 울그락불그락하고 약간 그 캡틴 아메리카나 슈퍼맨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그 남자들이 좀 약간 그런 히어로가 돼야 나도 뭔가 좀 볼만하지. 그 여자로서 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뭐 헐크도 지금 보니까는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러더만. 예. 헐크도 들어오세요. 헐크도 여자로 이렇게 바뀌어 갖고 나오잖아. 아, 난 별로야. 예. 그 난 아주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뭐가 맞아? 여자가 나와서 좀 이입감이 떨어졌어. 영웅. 히어로. 그러면은 히어로 영화에서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내 생각에는 그냥 완다 하나로만 만족이 됐으면 좋겠어. 공중에 떠다니면서 막 좀 뭔가 여신 여왕 느낌 나잖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그냥 그 캐릭터 하나 정도만. 아니면 이제 뭐 저 그것도 괜찮았지. 저거 있잖아. 원래 있던 멤버. 응? 그 스파이 글마가 누구냐? 글마 있잖아. 블랙이도. 블랙이도는 뭔가 컨셉도 그러고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뭔가 좀 개연성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 근데 캡틴 마블 글마는 진짜 뭔 난 재미없더라. 캡틴 마블도 재미없었어 나는. 글마 거의 뭐 능력이 슈퍼맨급이고 그런데 별로도 몰입도 안 되고. 역시 히어로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성차별적인 걸 자꾸 말 가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 히어로는 남자가 해야 돼. 여혐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비춰지네. 여혐으로 할 말이 아닌데. 알겠어. 밥이나 처먹어. 그럴까? 밥이나 처먹을까? 헤헤헤. 일단 메뉴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홈플러스에서 35,000원에 파는 참치회 세트예요. 시켜서 먹으면 보통 한 4만원대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참치회는 좀 귀하잖아. 근데 홈플러스 갔더니 괜찮더라. 오늘 같이 장봐왔거든. 이거 저녁에 먹방으로 먹으면 훌륭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일단은 레몬 쓱 바르고. 시켜 먹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워낙 또 회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100개 감사합니다 환님. 100개 나이듀 감사합니다. 헤헤헤.
고맙습니다. 별풍선 왜 안 나오나? 내가 켰어요. 미안합니다. 코트형, 레몬 회에 뿌려 먹으면 안 된대. 무슨 근거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근거로 레몬을 뿌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 묻힌 거를 레몬을 나는 이제 간장에다 쓱 담궈. 요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간장에서도 레몬향이 착 배어서 풍미가 더해진다. 하하하하. 네, 꿀팁이니까 적으세요들. 맛있겠다. 그리고 딱 간장에다 적셔놓은 레몬, 요거 아주 귀하게 잘 쓰이죠. 네. 참치, 뱃살에 싹 해서 와사비 싹 여기다가 얹어가지고서는 레몬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다가 호들갑 떨면서 저게 뭐야, 저거 괴식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가 뒤지세요. 네. 자, 내가 다 먹어보고 여러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레몬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예, 아가리 닥치세요. 예, 먹어볼게요. 기름진. 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휙뷰 주의소. 아유, 목탁이 고맙다. 아이. 먹고 죽는 게 맞죠? 아니야. 지금 어떻게 맞죠야? 지금은 저녁이지. 선물해 줄게. 퀵뷰 싹 한 달짜리 선물. 잘 써 목탁이, 고마워. 333개. 아함. 맛있어. 아, 근데 월요일 화요일 휴방인데 수요일 날 방송 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졸음과의 싸움이야.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정상인처럼 생활 패턴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생활이 돼버렸는데 다시 수요일 되면 또 바꿔야 되잖아. 수요일이 제일 힘들어 방송하는 날 중에. 맞죠? 아니야, 저녁이지 이러네. 이런 비행시. 벌써 빌드업 간다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책임감 없이 저 졸려요, 나 졸려요 하고 이렇게 방송 끈 적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방송하는 그 애티튜드가 올라갔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 방송의 어떤 아주 그 큰 어떤 모토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급방종했던 거요? 그건 다음날에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음날 저녁, 초저녁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좀 일찍 끈 거죠. 내가 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코트 형님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시나요? 저도 픽뷰 좀 힐. 줄게. 너 몇 개 쌌니? 너가 가만히 있어봐이. 너가 지금 몇 개 쌌는지 내가 쓱 볼게. 왜냐면 이제 그 이것도 사실 좀 차등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어디 보자. 너 200개 샀구나. 100개 더 쏘면은 한 달짜리 가져갈 수 있었는데 300개부터 퀵뷰 플러스 30일권 주는데 너는 일주일만 묵어라. 근데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100개당 일주일짜리 하나니까 하나 더 줄게. 그럼 너 이제 보름짜리 쓰면 되는 거야. 보름짜리 광고 없이 아프리카 보는 거지. VOD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장사 아니니? 지독하다 지독해 하는데 님이 더 지독해요. 가을낙엽님, 가을낙엽님은 에드벌룬으로 한계로 팬가입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을낙엽님이 더 개새끼란 얘기예요. 저보다 너무 공짜로만 즐기셨잖아.
허태하는 또 방송하자마자 풍력이냐? 그런데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이새끼들아. 저도 빅뷰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치를 술 없이 먹냐고? 그럼 여, 방송 오늘 해야 되는데 술 먹으면 저 완전 고라 떨어질 듯? 네. 구성이 괜찮네요. 근데 롯데마트에 산 거거든요. 일마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영이랑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안녕 30일짜리도 좀? 아니 일주일만 받아가세요. 예, 100회 소셨잖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람 형님 고맙습니다. 1위 가수 보람, 시아의 보람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람님을 좋아한다는 건 알겠지만 1위 가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코트형 픽뷰 잘 쓸게.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볼게. 너는 한 달 가져가라. 보름하고도 한 달짜리 줄게. 너는 참 애가 괜찮은 놈이네. 응? 아니다. 끊어서 쓰라고. 네가 중간중간에 아프리카 안 보는 날도 있을 테니까 일주일짜리 끊어서 계속 써버려. 어, 보름을 주고 네 장 더 줄게. 야. 에? 형님 저도 어느 정도 쐈었는데. 아니 더 줄게. 좀 있어봐. 네 장을 더 줘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그냥 한 달짜리 더 가져가. 어, 아유 귀찮아. 귀찮다. 나도 좀 주세요. 아유 우리 채원이는 한 달 받아가도 되지. 고마워. 내가 고맙지. 이틀 쉬고 왔는데 이렇게 풍선 선물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가게 망했냐? 폐업 이벤트 하노? 아니 안 망했어. 그냥 고마우니까 주는 거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서 주는 거지. 일 참 내줘. 아이고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야, 너 중견기업 들어갔다고 쏘는 게 시원해졌네. 우리 북부노인 정말 괜찮은 녀석이구만. 너는 이모티콘까지 받아가거라. 망곰 이모티콘 보냈어. 거기다가 퀵뷰 한 달 더 싹 야무지게 준다. 오케이. 고맙다 천 개 싸줘서. 네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네가 잘 풀려야 내가 잘 풀리는 거거든. 예,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 그거 뽀찌로 내가 생활하니까. 형님 저도 빅뷰 주세요. 지금까지 몇 개 쐈는지 확인 좀 해줘요. 그래 한 달 받아가라. 우리 뽀또 성애자. 그래. 자 이제 좀 먹자. 아이 좋다. 망곰이 이모티콘 몇 개 크신가요? 100개? 고손실 나서 나 똑딱해 써서 빅뷰로 달래줘. 아이고야 우리 애저테인먼트가 이틀 쉬어가지고 조금 심심했구나. 나 이틀 쉬면 사실 나도 기분 좋게 쉬진 않아. 왜냐면 내가 방송을 안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방송에 흘러 들어갈까봐 제일 좀 걱정이 된다. 형님 망곰이 줄대요. 망곰이 줄게. 망곰이 주고 아유 바로 줄게요. 아유 우리 이리 가서 보람 형님께서 500개를 또 이렇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모티콘 있으시네. 여기다가 그럼 퀵뷰를 하나 싹 드려야지. 예. 퀵뷰 30일 플러스 건. 예. VOD 생방송 광고 없이 보세요. 이모티콘이랑 퀵뷰 주세요.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달라면 드려야죠. 절찬 이벤트 중이니까. 예. 퀵뷰까지 싹. 예. 와, 감사. 어이구야 식사계를. 어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부이님 전자녀도 안 쓰시고. 아 역시 있으신 분들이 좀 저기가 있으시네. 예, 품위가 있으시네 확실히. 예, 바로 한 달 싹 드리고 거기다가
망고미까지 싹 선물해 드릴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말이죠. 식사 이거 야 이거 귀한데. 예 이모티콘까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어 맛있다. 주영이가 직접 한 수제비, 눈물 젖은 수제비 먹어볼게요. 주영아, 주영아. 솔직히 말할게. 어, 맛없지? 아니? 나 떨려. 일로 와봐 봐. 맛없지? 여기 서봐. 나 떨려. 맛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네가 국물 먹어봐. 왜? 먹어봐. 너 맛도 안 봤지? 봤는데 계속 보니까 입이 아니 계속 보니까 입이 텁텁해가지고 고추장 때문에? 응. 먹어봐. 어때? 주영이 안녕. 아 난 미가 어때 말해봐. 난 맛있어. 맛있어? 아, 나 이상해. 나도 맛있어. 근데 물 좀 더 넣어? 짜지? 많이 좀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래? 아 조금 더 물 해가지고 끓여올게. 내가 간을 계속 보니까 어 물이 아니 내가 좀 사랑의 힘으로 먹기에는 좀 짠해. 아니 긴가민가 했어 나도. 에이. 그래서 나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 저기 둘이서 보또 한 번만 해주세요. 보또 사랑의 힘으로 먹기에는 너무 염분이 나트륨이 너무 많았다. 예, 이거는 사실 참고 먹기가 힘든 정도의 예, 짝이었어요. 근데 뭐 물 좀 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짜면 물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는 거니까 예. 하남자라고? 아닌데요? 사랑도 부시는 미가 컨터 사랑의 힘인데요. 예. 이거는 제가 하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스윗한 거죠. 원래가 됐으면은 아 왜 짜이! 짜이! 다시 끌어와! 이렇게 하겠지. 먹방할 때 시옷 비옷 싸우지 마쇼. 먹방만 보는데 유튜브에 잘리는 거 질깐 너. 알겠습니다. 안 싸울게요. 감사합니다. 라이프였으면 뿅 맞았지. 요즘 같은 시대 밥상 없으면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그냥 상놈 아니에요? 상놈? 상놈의 자식? 예, 완전 상놈의 새끼예요 그거는. 요즘 이제 또 시대의 흐름과 또 맞물려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스윗하게 어 그게 좀 짠 거 같은데? 좀 소금 많이 넣나 보다. 물 좀 더 어 부탁할게. 이게 맞지. 아이 씨발 짜. 아 뭐 미각 상실했어? 어? 아니 뭐 여기 신안이야 뭐야? 아이 국 존나게 짜네 거 씨발. 야 너 이거 간단한 거 하나 못하냐? 아 그 정말 입맛 베렸네 이 씨발 정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요즘 세대랑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남자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분 뭐 이렇게 뭐 거슬리지 않았죠? 아 나 같은 얼굴에 숟가락 던졌다 존나 쏘기탄 거다. 아니 싸우면 여러분들 너무 보기 싫어하니까 참기름에다가 소금 좀. 아 그럼 참치? 어우 너무 맛있는데? 하나 먹어봐 일로 와봐. 그러니까 준영이 한 입을 안 해봤네. 이게 홈플러스에 딱 하나 남았던 참치예요. 롯데마트. 아 롯데마트. 그 오랜만에 마트를 갔더니 와 진짜 마트가 크기도 크고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 롯데마트가. 와 그냥 막
계속 구경했어. 그냥 들어서는 초입부터 해가지고 또 이 마트 놈들이 아주 이 대기업 놈들이 약삭빠른 게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앞에다 쭉 세워놔가지고 약간 화장실도 계산대 밖으로 나가서 쭉 다시 나가게끔 굉장히 멀게 해놨어. 그 이유가 슥 이 동선대로 다니면서 필요치 않은 거더라도 사고 싶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굉장히 진열을 잘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료돼가지고 오랜만에 마트 가가지고 그랬는데 수산물 코너 보니까 또 이게 있더라고. 이제 초밥 뭐 마트 초밥 마트 무슨 회 사시미 무슨 뭐 다 있더라고. 안하고니 뭐니 이래가지고 해산물들. 근데 아줌마가 계속 이걸 보면서 이거 살까 말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딱 하나 남았거든. 바로 잽싸게 주영아 야 이거 3만원쯤 괜찮은데? 바로 사줄게. 바로 딱 집어갖고 우리 거 카트에 넣었지. 영양제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응 영양제 바로 지금 먹어줄게. 아이 좋다. 너 하나 먹어. 일로 와봐. 일로 와. 왜 자꾸 아 화장했잖아. 응? 자 와사비. 와사비 다 넣었어. 자 싹. 어때? 맛있지? 바로 그거야. 이제 가봐. 또 먹고 싶다. 하나 더?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나 오늘 한 끼 먹었는데. 뭘 먹었어? 아까 아침에 오전에 등촌 샤브샤브 해봤어. 아 우리 갔던 거? 아 그게 끝이야? 그러네. 나도 그 이후로 밥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오빠 나 뭐 먹었나? 오빠 응 콧물. 아 나 뭐 먹었나? 뭘로? 그 이후로 나가서 세차하고. 나 아무것도 안 먹었네. 어쩐지 오빠 좀 살도 쪘죠. 자. 뭐 찍었어? 아이 그 정말. 자. 그렇지.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솔직히 배달 시켜 먹는 거 되게 개 손해 보는 부분 같아. 그 참치집들이 이 저 해동이라 그러나? 그 제대로 안 내 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단 말이야. 이거 괜찮네 진짜. 아니 참치 시켜도 그렇게 잘 배달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맛있어. 솔직히 이런 부위 괜찮잖아. 부위 괜찮잖아. 아 좋다. 오랜만에 참치 먹네.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를. 기름진 게 난 좋던데. 난 초장에다 잘 안 먹어. 회를 초장에다 먹는 사람이랑은 상종 그 겸상을 안 하죠. 김 하나 더 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참치 뭐 회 같은 거 먹으러 가는데 초장에다 회 찍어 먹는다. 하, 나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이 스키 다시나 먹어라. 회 먹지 말고. 어이 그런 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와사비 새끼야. 와사비 먹은 거지. 회는 새끼야. 씨발 새끼야. 이렇게 하죠. 예. 아, 딱 좋아. 수제비 알맹이도 한번 먹어줘봐. 수제비 괜찮던데? 이건나. 눈물 젖은 수제비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걸 먹기 위해서 다음날 존나게 싸웠다. 다음날 감자 분말로 새로 사온 거야. 진짜? 맛있게 해줘. 바로 이거야. 안녕.
아. 맛있네. 신문지에도 초장 찍어 먹으면 초장 맛이 납니다. 신문지에 초장을 찍어 먹으면 초장 맛이 난다고요? 아이 미친 새끼라고 하려 그랬는데 아유 우리 농노 형님이었네. 맛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콧박이 최고 수석 셰프신데 뭐라고 하셨죠? 뭐 신문지에다가 아유 형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쫄깃쫄깃해. 그만큼 초장은 인정 안 하신다는 거지. 초장은 사실 여러분들 멍게나 게삼이나 그런 걸 먹기 위해 저기라는 거지. 초장 찍어 먹는 건 난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홍어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먹는 거지. 이거는 초장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대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 참치 보면 난 참 이 부위가 좋아요. 요 꼬들꼬들한 거, 끄트머리 붙어 있는. 예. 아이 구성 괜찮은데요? 35,000원이면 아주 괜찮네. 그 아줌마가 살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넙석 집어간 걸 아주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나.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 맛있네요. 나는 연어에 초장 찍어 먹는데 어떤? 연어는 타르타르 소스도 있겠지만 나는 그 케이퍼 그게 좋더라고요. 짭짤하고 그 콩이랑 같이 씹어 먹으면은 안에서 짜고 신물이 착 나오는 거, 예, 그게 좋던데요. 오늘은 마트 초밥 구매 꿀팁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요 내용을 간과하시고 구매하더라고요. 뭘 봐야 되냐? 안녕하세요, 입질의충입니다. 오늘은 마트 초밥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요령을 제가 올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폐가 벌어지지 않고 포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이 공기 중 노출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단면적이 공기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과숙성이 된다. 과숙성이 되면 뭐다? 감칠맛은 좀 상승할지언정 식감이 많이 무르다. 그리고 붉은살 생선 또 연어 같은 경우는 탈압류 빨간 근데 저는요 입질의 추억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마트에서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이 회를 그냥 쓱 보고 예 그렇게 하지 뭐 촘촘한지 이게 뭐 약간 좀 공기 중에 많이 노출이 됐을지 살은 푸석푸석하지 않을지 좀 너무 피곤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회는 초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도 초장 찍는 사람하고는 상종만 합니다. 비읍비읍. 가성비로 먹는 거죠. 아, 좋다. 하나 남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갔는데 그게 이제 전날에 있어서 아침까지 간 거야 코디야 할 수 있겠지만 요거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먹으려면 4만원어치 시켜야 돼요. 42,000원? 부위도 다양하고 마트에가 난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네. 좋네. 그리고 만약에 마트에서 이렇게 회 종류 먹다가 뭐 몸이 뭐 아프거나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뭐 거기는 엄격한 그걸로 굉장히 좀 엄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다는 얘기예요. 맛있네. 아. 참치에 한창 빠졌을 때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먹죠.
참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다랄까? 1인당 20얼마짜리 횟집 그 참치집을 갔어요. 아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 아 좋다 맛있다 진짜. 해가지고 그냥 응? 와사비 들어있죠. 아. 맛있네. 아, 저 생간도 좋아하죠. 생간, 천엽 다 좋아하는데. 아, 좋네. 이건 한 통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 정도 구성에 35,000원이면은 저는 다음에라도 참치 먹고 싶으면 아싸리 그냥 마트로 달려갈 것 같아요. 진짜로 술 없이도 이렇게 먹을 정도면은 맛있다는 거예요. 비린내 안 나고. 원래 그 헤모글로빈 그 냄새 살짝 나면서 참치는 살짝 그 비린향이 올라오잖아. 피비린내? 그냥 얘는 없어. 지가 처먹는 건 다 맛있다 그러는데 맛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죠. 맛없으면 저는 안 먹어요. 맛없으면 나는 그냥 진짜 안 먹어. 응. 요즘 다들 알 거야. 나 입만 까다로워. 잘 먹. 이거 진짜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진짜. 둘이서 술안주로 먹기 딱인데 셋이서도 먹겠다. 내가 많이 먹으니까. 아 참치 너무 좋다. 선도가 나쁘지 않아요. 다 먹어줘. 생방이야? 응 생방이지. 무슨 새끼 아이가 저 생방이지 그럼 녹방이냐? 저 도라이 아이가 저거 응? 가도보어가 그니까 나도 몰랐어. 올해 나오는 게임들 중에 난 솔직히 제일 기대하는 게 가도보어였거든.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나락 갔을 때 안방에서 넷플릭스만 보니까 볼 게 없는 거야. 뭐 저 브레이킹 배드 막 이런 거 다 정주행하고 명작들. 시바라 왜 이렇게 밀린 방송가? 오케이 바로 줄게. 퀵뷰 한 달 묵어라. 퀵뷰 플러스 싹. 싹.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브레이킹 배드니 뭐니 이런 그 명작들을 한번 싹 다 보고 나니까는 할 게 없는 거라. 갑자기 눈에 딱 보이는 게 TV 밑에 먼지 쌓여 있는 플스 5대 사놓고 얼마 하지도 않았었는데 아 그래 뭐 명작 게임이나 또 한번 해보자 고르고 고르다가 가도보어를 골랐지. 이거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게임이던데 플스 판매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임이다 가도보어가. 오케이 1,2,3 생략하고 나온 지 한창 오래됐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그 그리스 로마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짬뽕 해갖고 재밌게 또 나왔더라고. 신들을 죽이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리도 한번 유튜브로 쓱 한 시간짜리 스토리 있어요.
크레토스의 그 일대기 뭐 쓱 보고 나서 이제 라그나로크를 라그나로크래 가도보를 했지. 어 너무 재밌는 거라. 그래픽도 그렇고 와 이거 30프레임으로 안 하고 내가 60프레임으로 첫 그 아다를 뗐으니까 가도보어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며칠 내내 하면서 왕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발키리들 따로 이제 그 보상 오는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막 따로 잡으러 다니고 하다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발키리에서 막혀갖고 거기서 아씨 안 해 이렇게 패드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했었는데 가도보어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생 게임이라면 좀 그렇지만 정말 명작 게임이고 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인가요? 이야 진짜 잘 만든다. 서사와 어떤 그런 이 맵 디자인이랑 그 게임이 흘러가는 이 개연성 구조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거라. 숨겨진 요소들 찾는 것도 재밌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패드 잡고 하다가 좀 모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정확한 난 또 약간 좀 그 완벽주의 그런 게 있어갖고 강박이 있어갖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유튜브로 그 비밀방 찾는 법 뭐 요소들이 막 여러 가지 있어 싹 다 찾아갖고 그냥 싹 다 깨버렸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후속작이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네, 바로 해줘야죠. 난 그게 오늘 12시에 나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제 자정이었더라고. 나만 빙신처럼 거의 뭐 24시간 뒤에 하게 됐는데 예약 구매 다 했고요. 뭐 예약 구매 진작 해놨고 게임도 다 깔아놓고 했어요. 재밌겠죠? 먹고 해야겠죠? 다 깰려면 12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일단 오늘 좀 느긋하고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내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친절한 거죠. 이 시골 새끼야. BJ한테 말 많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무례한 말이 어딨어.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친절한 거지. 요약을 잘해주잖아 내가. 응? 말을 잘하잖아. 아니야? 아님 말고. 아 좋다. 주영이가 또 이렇게 그 이 수제비 하는데 애호박을 약간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이게 또 먹는 맛이 있네. 아 좋다. 고추장 수제비. 이 눈물 젖은 고추장 수제비. 맞아 된장국같이 그렇게 썰었어. 얘 일마 요리 잘해요. 후딱후딱 잘해 요리를. 아 오늘 두치와 뿌꾸님이 코트형님 패러디 했는데 존나 웃겼습니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했었어요? 한 번 더 따르면 죽여버린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는 구라고요? 네. 많이 해주세요. 덩치 존나 커요?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피파 대통령이에요 진짜요? 전 방구석 대통령이라서 괜찮아요. 예. 네. 아 덩치가 좀 있으시 나 몰라. 난 나위에 관심이 없어. 형님 혹시 자라 개인은 잘 지낸답니까? 예전 유튜브 보니까 보고 싶습니다. 흠이 얼마 전에 연락 왔었어요. 결혼 형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랬었어. 라이프 또 저기 뭐야 상당했을 때 그때
연락 먼저 왔었고 관계들을 잘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 날 오지. 흠이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 좋다. 얼굴이 랄프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 진짜 맛있다. 아, 역시 수제비는 고추장 수제비야. 바지락 수제비는 난 맛없어. 고추장 수제비가 최고야. 존나 든든하네. 아, 이 요리를 잘하는 주영이가 굉장히 좀, 예. 좋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주영이가? 무슨 요리까지 할 수 있을까? 잘해, 진짜. 맛있어요. 아니, 고추장을 자꾸 텁텁하다 어쩐다는데 이해가 안 가네. 고추장 넣으면 난 그 풍미가 완전히 느껴져서 좋던데. 그래서 맑은 국에는 오히려 막 고추장을 더 푸는 편이에요. 곰탕 같은 그런 거 말고 묵국, 미역국 그런 거에 고추장 풀어요. 훨씬 맛있어. 얼큰하고. 나 미역국이나 고추장 풀어 먹어. 개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초장 풀어 먹지 왜? 아, 초장을 어떻게 풀어 먹어? 그 신맛 나는데 뭐 똠양꿍이야? 요즘 미친 괴식가들이 너무 많아졌어. 아이스크림에다가 올리브오일이랑 후추를 쳐뿌리질 않나, 개새끼들. 내가? 난 그렇게 안 먹어. 나 아이스크림 자체를 안 먹어, 안 먹어 잘. 아유, 좋다. 나는 여자가 요리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 뭐 좋겠지만 난 그래도 국물류? 국물류 금방 이렇게 잘 꺼내 막 냉장고에서 이렇게 막 진짜 요리 잘하는 거는 아 오늘 뭘 해볼까 해가지고 막 재료 하나하나 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쓱 열고 딱 스캔 한번 싹 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겠네 바로 나오는 거지. 바로 나와. 난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진짜 요리 고수인 거야. 냉장고 쓱 열고 이거 하면 되겠네. 아, 국 하나만 잘 끓여도 남자는 행복해. 진짜 맛있다. 아. 아이고 잘 먹었다 주영아. 좋다. 너무 잘 먹었어. 완벽하게 비워버렸잖아. 모든 것을.
이 정도 간이 딱 좋았던 것 같아. 부족함 없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맛있다. 아유, 역시 수제비는 고추장 수제비야. 기가 막히네. 어, 너무 좋네. 아, 장바오글 참 잘했다. 응? 응. 아우, 잘 먹었어. 디저트 하나 가온나? 그거 있어. 김부각도 있고 과일. 토마토 바나나. 아니야, 아니야. 육포에다가 참기름 슥 묻혀 가지고 잘 노릇노릇하게 후라이팬에 슥 구웠나? 육포에다가 그렇게 해오면 되겠다. 그을이도 잘하면 돼. 그렇지. 자, 뭔 노예냐 여자랄프냐 하는데 여러분, 원래 초기에는 다 이런 호사 누리고 사는 거야. 그 남자가 돈 버는데, 에? 남자가 돈 버는데 옆에서 이렇게 다 보조해주고 하는 거지. 밥 세끼 차려주고. 그거 아니면 뭐 할 건데? 응? 아, 배부르다.